2.9이에요. 인터랙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Alert, Prompt, Confirm 세 가지인데 이건 우리가 그 코딩하면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Alert, Hello 이 펑션에 아규먼트를 Hello를 준 거죠. 세이브 해보면은 이렇게 Alert 창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죠? Hello 하고 글자가 나타나는데 아마 여러분 화면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글자가 작았어. 이걸 Alert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let age에서 age라는 variable에 prompt 이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ge라고 하는 variable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뭐 number, string 이런 걸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뭘 넣고 있느냐니까 function과 function의 argument를 같이 해서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펑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죠. 그렇게 하면은 세이브 해보면은 프롬프트에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값이 이렇게 100 들어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 100을 여기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How old are you?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How old are you? 100살. 기본값 100살이 조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5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케이 하면 you are 50 years old. 기아는 50살이네요. 그 내용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하는 값이 여기 age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요 백틱이 있어요. 이 백틱이 뭔지 요건 싱글쿼트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가 있고 이 컬리 브라켓이 있고 그 속에 age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age 들어가는 게 뭐냐니까 우리 prompt라고 하는 이 펑션을 수행했을 때 이 펑션의 결과로 return되는 값이 있습니다. return되는 값을 age에 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펑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function. 펑션은 펑션 파트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age에 들어가는 것은 이 펑션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만 들어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프롬프트라는 펑션이 들어 있다. 그러면 얘는 age 속에는 펑션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argument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되면은 이거는 그냥 펑션 가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은 입력한 값을 여기다 담아서 그것이 이렇게 보여진다. 얼렷해서 그렇게만 그냥 그러려니 그렇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컨펌입니다. 컨펌도 마찬가지 펑션이고 아규먼트 로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러트 하면은 이제 이저버스 요 얼러트 하는 창이 뜰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Are you the boss? 귀하가 사장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Okay 하면은 True라는 값이 떴어요. True 아니면 False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firm에서 return하는 값은 true 아니면 false를 return해요. 그러니까 confirm returns true or false. 그리고 뭐예요? prompt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prompt returns the value use input. 그러니까 use input이라고 그러겠네요. use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와 컨펌의 차이점이에요. 그 얼러트는 그냥 얼러트 창 조그만한 창을 열어 보여주는 게 얼러트입니다.